안녕하세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신인 배우 이건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 품이 있는 그녀라는 작품은 제가 처음 출연한 드라마인데 제가 첫 오디션이었거든요. 이 첫 오디션을 운 좋게 감독님께서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랑 처음 캐스팅돼서 첫 드라마를 하게 됐는데 너무 영광이고 좋은 출발점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면서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You acted as Eun-gyu, a quiet guy who is the one who killed the leading lady Park Bok-ja. So, what did you concentrate on for this character? 우선 제가 처음 캐스팅됐을 당시에 제가 이런 역할인지 몰랐어요. 그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다들 현장에서 누가 범인인지 막 추리하고 막 그렇게 수다도 떨고 그랬었거든요. 부담은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부담을 덜고 선배님들도 많이 조언을 해주시고 긴장 풀고 집중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본을 분석을 하고 은규의 상황은 어땠을지, 이걸 들었을 때 심정은 어땠을지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연습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Can you tell us what the most memorable line was as you acted as Eun-gyu? 제가 했던 대사 중에 첫 대사였어요. 작은 엄마. 작은 엄마라는 그 한마디였는데 오디션 때도 그 한마디랑 독백을 해서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첫 대사이고 이게 오디션 때도 한 줄이 있었거든요, 대사가. 그 한 줄을 이제 막 다른 지문들이랑 같이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잘할까? 어떻게 해야 잘할까 고민하면서 그 한 대사를 많이 분석을 했죠. 많이 은규가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Woman of Dignity was your first drama and you worked with many veteran actors. What was the atmosphere like at filming locations? 현장에서 제가 신인이고 완전 처음 하는 작품에다가 그리고 또 다들 대선배님들이에요. 갈 때마다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긴장을 최대한 풀려 했는데 긴장이 돼 보였나 봐요. 그래서 막 선배님들이 긴장 풀고 해라, 뭐 감독님도 긴장 풀고 편하게 연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김선아 선배님께서 막 이렇게 제가 김선아 선배님이랑 이렇게 붙는 씬이 많았어요. 그런 씬에서 김선아 선배님을 되게 잘 배려해 주시고 막 잘 챙겨주셔가지고 연기할 때 편했던 것 같습니다. 김선아 선배님께서 한번 저한테 너가 연기할 때 그 눈빛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평생 가슴에 새길라고요. What kind of a significance does Woman of Dignity have for you?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작품이죠. 제가 처음 하게 된 거고 너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가지고 드라마의 시작이 범인을 찾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끝이 그렇게 맺어지는데 그거를 제가 잘 소화하려 했던 그런 작품인 듯합니다. 제가 대선배님들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느끼고 그분들이랑 호흡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너무 좋은 첫 출발점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평생 직업이 뭘까? 그러면서 막 요리 주방에서도 일해보고 막 다른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보고 그러다가 엘리베이터 막 제작도 해보고 막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경험해보면서 아,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직업을 찾다가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연극단 같은 데 막 찾아가가지고 구경하면서 저도 연기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막 그러면서 조금씩 배우면서 제가 점점 그 연기에 대해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연기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점점 더 크게 생각하게 되고 저한테 너무 재밌어가지고 평생 직업으로 삼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Is there a role model who you want to take after? 송강호 선배님, 제가 볼 때마다 진짜
연기를 보면서 감탄하게 되거든요. 제가 한 번은 관상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그 후에 송강호 선배님 연기하시는 관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장면과 더 너무 좋아져서 막 아, 이 장면이 이렇게 탄생하네, 저 장면이 저렇게 탄생하네 막 감탄하면서 봤었거든요. 언젠가는 제가 송강호 선배님과 한 번쯤은 같이 호흡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What kind of genres and characters do you want to try out in the future? 제가 배우로서 평생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건 로맨틱 코미디, 뭐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나 드라마에서 연애의 발견, 뭐 그런 거 로맨틱 코미디를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연애의 감정을 한번 연기를 통해 해보고 싶은 게 뭔가 제가 연애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나. <웃음> 저는 우선 지금 요새 다이어트랑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동 뭐 등산도 많이 하고 막 자전거도 타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요리도 하거든요. 제가 또 요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먹을 것도 이렇게 이제 다이어트 식품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 먹고 그런 취미를 요새 많이 두 관심사가 요리, 운동인 것 같습니다. What's your actual personality like? 저의 성격은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어느 때는 밝았다가 어느 때는 진중한 면도 보이고 상황마다 저를 이렇게 바꾸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지금 상황에서는 진중하려고 노력하고 상황마다 제 성격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Tell us about your attractive qualities. 이미지가 순한, 순수한 이미지. 지인에게 전화 걸어 30초 안에 장점 세 가지 듣기. 서프라이즈에 강태호 형한테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형. 형, 내 30초 안에 내 장점 세 가지. 너? 엄청 포근하지? 포근해? 그래서 내가 원래 낯가림이 심하잖아. 뭔가 포근했어. 그만큼 편안한 존재지, 넌. 그치. 그리고 다음. 또? 매사에 진지해. 매사에 진지. 좋지. 매사에 신중하고 그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누구보다 좀 신중히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지. 오케이, 두 가지. 다음. 아, 30초, 30초 지났나? 형, 끊자. 목소리가 멋있어. 아, 목소리, 아스. 그럴게. 서프라이즈의 강태호라는 형이고요. 그 형이랑은 학교 동기 사이라서 되게 편하게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형이 저한테 꼽아준 장점 세 가지는 푸근하다, 매사에 진지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소리가 좋다. 이 세 가지가 지인이 말하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Connor moves on to his second mission. Will he accomplish it? 작품 속 명장면 따라하기. 영화 해바라기에서 마지막 이제 주인공이 난투를 벌이기 전에 하는 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까? 그렇게 꼭 닭 가져가야만 속이 우려내느냐? 아유, 눈물이 흘리네. Let's continue on to the third mission. 애창곡 한 소절 부르기. 제가 노래를 못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준일의 안아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 저 노래를 할 줄 몰랐네요. 그냥 날 안아줘, 나를 좀 안아줘, 아무 말 말고서
내게 달려와줘. 두렵고 불안하기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널 기다리고 있잖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이건 그나마 좀 낫네요. 운 띄워주시면 한번 즉흥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맑은 보기 좋은 배우. 건드리면 매력이 철철 나오는 배우. 우리 자주 만나요. 배우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제가 송강호 선배님을 롤모델이고 송강호 선배님처럼 제가 만인에게 인정받는 연기를 하는 게 제 평생 목표입니다. 연기의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 그런 배우로 남고 싶습니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인 배우 이건우였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연기 생활하면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력하는 배우 이건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우 gained recognition as the mysterious boy Eun-gyu in the hit drama Woman of Dignity. We hope he will continue to mesmerize everyone with his outstanding acting in the future.